네, 오랜만에 공원에서 길거리 공연을 봤습니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공원에서 길거리 공연을요? 요즘 시국에 길거리 공연 진짜 너무 예, 드문 일인데. 1년도 넘게 있다가 본것 같은데 공연이라고 뭐 이렇게 악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공원에 갔는데 흉물스럽게 버려진 오토바이가 하나 있었어요. 오토바이요. 예. 네. 한 달도 넘었어요. 두달 정도 이렇게 카울도 다 뽀개지고 뒷바퀴인가 앞바퀴 바람도 거의 없고 해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산책이라고 이제 뭐 아줌마들 아저씨들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 젊은이 두 명이 와갖고 그걸 일으켜 세워갖고 시동을 걸어 오. 타타타타타타 타타타타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거리 공연이라 그런 거리 거. 퍼포먼스를 보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갖고 그래서 딱 걸었습니까? 이렇게 갖고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확 모이지도 않아. 또한 2m씩 딱 이렇게 해갖고 다 봐, 다 그걸. 슬그머. 타타타니까 얘가 힘이 빠졌는지 그 옆에 학생이 또 이어서 막 밟는데 한 15분? 20분? 넉넉히 보고 있었어야 돼. 그게 뭐라고? 그래갖고 하도 볼게 근데 없으니까 요새. 얘가 둘다 힘이 빠졌는데 탁 놓으니까 오토바이가 이렇게 툭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 있죠. 한번 더. 공연 맞네. 그랬더니 아까 처음에 지쳤던 애가 다시 이렇게 세우더니 두 명이 같이. 두 발로 밟으니까 배터리가 충전됐나 봐. 아, 드디어 걸렸어요. 다다다다다다 걸렸는데 박수 막. 불을 하니까 불이 꺼지는 거야. 사람들 아한번더 공연이네. 드라이하고 그부터 한 5분 만에 걸었어요. 제대로 걸리고 스로틀도 먹어. 윙윙윙 그렇군요. 해갖고 그 바람 빠진 걸 갖고 둘이 한 명은 타고 한 명은 밀고 해갖고 공원을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박수 쳐. 공연 제대로 제대로 보셨네요. 봤습니다. 와. 괜찮은 뭐랄까 이 코로나 시국에 무언가 그렇게 해소되는 걸 보는 게 너무 너무 네, 좋아갖고 그러게요. 아, 그러셨군요. 재밌는 아주 공연이었겠네요. 뭐 재밌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흥미진진하네요. 정말 딱 내러티브는 그거 하나인데 예. 버려진 오토바이 시동 걸어서 가지고 다 나간다. 근데 에그밖에 그게 없는데. 그렇게 재밌었어요. 예.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참 공연이 고픈식이다 이런 말씀 너무 드릴 수 있을 고파요.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공연계에 계신 분들 아, 뭐 조금 더 힘내고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제 조금 그래도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네, 좀 그래도 그런데에 뭐 직접 공연장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한 응원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그래도 공연계에 계시는 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좀 기운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공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PRS SE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S SE의 커스텀 24 모델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렛이 24프렛까지 있어서 예. 네, 붙은 별명이죠. 뭐 별명이 아니고 네, 모델명이죠. 네, 모델명이죠. 커스텀 24는 워낙에 종류가 방대해서 저희가 진짜로 한가득했었어요. 이만큼인데요. 이만큼 있어. 이게 커스텀 24만 이만큼 있어. 이거 커스텀 24 지금까지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2021년 PRS SE의 신 모델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거 2020년 PRS SE 35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그것도 좋았어요. 요게 35주년 기념 모델 커스텀 24가 선생님은 PRS는 파란색이 제일 예쁩니다. 그래서 PRS가 예, 파란색이라고 황색이요. 네. 파란색, 파란색. 피아레스. 네. 커스텀 24시간이 모자라. 이거 좋았어요, 예. 저는. 9.0, 8.5. 자꾸 SE랑 PRS랑 24로 점수를 주게, 네, 그 한줄평을 그쵸. 주게 되죠. 그리고 35주년 커스텀 24 또, 요게 또 다르군요. 예. 요거는 대시가 산타나, 저는 어허. 커스텀 24 단체 관광 예. 9.0, 8.5. 그 다음 커스텀 24 포플라벌, 포플라벌 이뻐요. 탑이 올라갔었던 모델, 선생님은 PRS 그랜저 버전, 네. 애쉬벌은 소나타. 소나타. 저는 커스텀 24, 애쉬벌 탑에서는 저는 커스텀 24 어쩌고 이렇게 드렸고요. 포플러블에는 커스텀 24 저쩌고 이렇게 왜? 드렸어요. 얼마 줄게 없으면 하도 하도 하니까 하니까. 네. 9999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애쉬벌 탑.
소나타 에디션 SE 소나타 네, 에디션 소나타 커스텀 24 어쩌고 그 다음에 로럴벌이 있었네. 또 로럴벌 이뻐요. 네, 이건 선생님 살쾡이 저는 벌 해서 아니 벌써 해서 9.0 9.0 그 다음에 로스티드 메이플 리미티드 에디션 요거 선생님 자신감까지 있습니다. 저는 커스텀 24 예비역 에디션 99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르코테 지르코테는 선생님은 멋있다. 곶감 먹고 큰 새 네. SE 네. 저는 사이사이 사이사이 채운 이사 이사여서 또 이렇게 또 해줬죠. 사이사이 채운 이사 네. 9.0 9.0 그 다음에 멀티 포일 그 진짜 알루미늄 호일 깔아놓은 것 같은 선생님은 SE 스파클링 에디션 네. 저는 SE NG에서 생긴 대로 논다. 네. 아, 생긴 대로 논다. 9.0, 8.5. 그 다음에 그냥 커스텀 24, 네. 122만 원 기본 모델 2019년에 했던 거. 네. 슈퍼 스트랩과 SG의 딱 가운데. 저는 세력 확장의 서막 9.0, 네. 8.5. 그 다음에 지브라우드 언제까지 나올 거야? 저 선생님은 새소리. 새소리. 저는 시원한 에디션 네. SE 9.0, 8.5. 그 다음에 플로이드가 있었네요. 24 네. 플로이드. 이건 스틸 에디션. 네. 저는 슬림 에디션. 네. 9.0, 8.5. 와, 진짜. 에이지가 한 줄평 점점 성이 없어지는 거 봐. 커스텀 24 어쩌고, 커스텀 24 저쩌고.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커스텀 24 오늘 기본 모델인데요. 뭐 오늘 뭐 탑이 뭔가 화려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128만 원짜리 기본 모델입니다. 자 이거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인데 색상이 네 가지로 출시가 돼요. 차콜 버스트하고 블랙 골드 버스트. 이게 지금 블랙 골드 버스트고요. 여기 있는 게 보니 핑크입니다. 그리고 파란 게 또 페이드 블루 버스트가 있어요. 네 가지 네, 색상인데 이것도. 보니 핑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핑크 야한 핑크 보니아니를 보는 네, 네 보니아니게 네. 네. 보니아니 핑크. 자, 128만 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8cm, 무게는 3.63kg, 두께는 39mm가 옆으로 똑 떨어지고 위에 이제 아치는 아니고 네, 이거 그냥 컨투어라고 봐야 되겠죠? 탑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보면은 43mm가 나옵니다. 이게 기존이랑 좀 탑 모양 쉐입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디테일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맨날 치던 사람들은 보면은 안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 많이 하긴 했는데 탑이 다른 네. 그 느낌이 잘 모르겠어요. 자 그게 어쨌든 탑의 컨투어 처리가 살짝 디테일이 달라졌다고 하고요. 12프렛 뒷뜰레는 75mm 베벨드 메이플 미드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입니다. 마호가니 바디에 메이플 와이드 씬 넥이고요. 와이드 씬 넥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드 3대3 튜너입니다. 너트너비 43mm 로즈우드의 인레이가 새 인레이죠. 새 SE 네, 네. 옛날에 그냥 진짜 SE라고 크게 이것만 딱 써있을 때는 약간 좀 별로였는데 조금, 네. 폴리드 스미스 요 로고가 여기 들어가면서 확실히 예뻐졌죠. 네 스케일 길이는 635mm입니다. 25인치 프렛 24프렛 이게 모델명인거죠. 커스텀 24 트래블 요게 이제 브릿지 픽업이 그 8515 S 아 둘 다 8515 S 픽업 세트입니다. 아, 세트. 네 볼륨 원볼륨 푸시풀 네. 가능하고요. 이게 스플릿이에요. 완전 스플릿. 네 스플릿 되고요. 네. 그리고 톤과 3웨이 픽업 셀렉터가 네. 있습니다. 간단하네. 네 PRS 페이튼티드 트레몰로 몰디드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우 팬더 커스텀샵 세대하고 와서 들으니까 진짜 뭐 많다 소리가 미들 풍성하고 뜨끈합니다 네. 소리 제가 팬더 칠 때보다 살짝 낮췄고요. 피킹은 팬더 칠 때보다 두 배로 반 정도의 힘으로 반 파워로 치는데 소리가 두 배 크네요. 네. 팬더 풀 파워로 치셨죠? 네. 이 PRS가 개성이 뛰어나서 그 팬더 앰프에다 껴도 팬더 앰프 소리가 거의 안 나요. 마샬에다 끼면 더 잘 어울리겠죠. 어우 잘 어울린다 진짜로. 짝짝 네, 든든합니다. 달라붙네.
플레이 사운드. 상싱. 밴더에서도 쌍싱을 들어보도록 하죠. 든든한 사운드. 레드 락. 이상한 거 치다 이거 치니까 이상한 거. 자, 메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팬더 앰프로 비브라토를 걸어서 자 쌍싱에다 놓고요. 오 좋다. 쭉 뻗는 게 좋네요. 네, 자, 좋습니다. 마샬 게인을 네. 마샬 게인 전문 요원. 네. 저를 일을 많이 시켜 주시네요. 네. 자. 아우, 이래야지. 아, 이게. 예스. 네, 좋습니다. 뭐 확 좋죠? 네, 확 뭔가 아, 예. 가진 게 많아진 예, 느낌. 예. 네. 곳간에 드디어 곡식이 들어찬 곡식이. 느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 반주에다가. 오, 이거 얼마나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소리. 그 소리. 사실 뭐 예전에 커스텀 24에 비해서 사운드가 뭐 많이 달라졌다라기보다 그냥 21년도 신모델로 여전히 건재하는 그런 풍성하고 따뜻한 100만원대 초반에 굉장히 좋은 옵션으로서 여전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색상도 네 가지 색상 취향별로 고르실 수가 있고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진짜 좋은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풍성한 네. 사운드의 험버커 기타로는 맞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코일 스플릿을 통해서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도 면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아이고. 네,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기타 커스텀 24입니다. 자, 오늘 커스텀 24 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커스텀 24 플로이드를 보실 거고요. 이게 148만원 마지막 시간에는 커스텀 24-08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미니 토글이 두 개가 달려있어요. 예. 그래서 험싱 전환이 각각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픽업 조합이 8개가 나와요. 아하. 그래서 24-08 아, 그 8개다. 네, 그 8개다. 얘는 지금 보면은 4개다. 예, 네, 요게 그 하나, 둘, 셋, 6개밖에 6개. 네. 6개인데 저건 8개. 그래서 이게 스플릿이 하나죠. 스플릿. 하나. 저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스플릿이 하나니까 네. 이게 여섯... 험싱, 그다음에 싱싱. 싱싱이냐 험험이냐. 네, 이렇게 해서 6개인데 네. 쟤는 이제 이게 돼요. 험싱, 네. 싱험, 네. 싱싱, 험험 네. 이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8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연속으로 같이 또 PRS SE 2021년 신모델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100만원대 초반 네. 이제 험버커 기타 많습니다. 거기에 막 도전장들을 막 내밀었다가 좀 이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남은 것도 있는데 뭐 에피폰도 있고 뭐 다 좋은데 이제 PRS가 그 험버커 기타 거기서는 처음에는 도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수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성. 네. 자, 저는 이게 뭔가 100만원대 초반에 진짜로 굉장히 좋은 딱 위치를 이제는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성비 쪽에 있어서 아주 유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저는 또 길조 네, 길조 길조 그래서 PRS 파랑새 파랑새는 있다 이렇게 파랑새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길조죠 PRS 파랑새 점수 드릴게요 뭐 실망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색깔도 참 요거 이쁘네요 이 핑크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핑크 커스텀 24 모델들은 대부분 8점 아니면 9예요 네 다 몇 대 몇 9 네 그러니까 뭐 확 높은 점수도 아니지만 낮은 점수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베스트셀러 커스텀 24 기본 모델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플로이드 로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